다음은 듀레이션입니다. 이 듀레이션이 사실 채권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수 기출이 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듀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듀레이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듀레이션, 이 듀레이션이 있고 뒤쪽에서 수정 듀레이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일반 듀레이션을 말하는 거야, 수정 듀레이션을 말하는 거야 헷갈리니까 이 듀레이션은 이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맥컬리 일반적으로 그냥 듀레이션 하면 수정 듀레이션이 아니라 이 듀레이션을 말하고요.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맥컬리 듀레이션이다라고 보통 말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이 듀레이션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다 할인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해요. 저희 이 강에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회수기간법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저희 회수기간법 배울 때 지금 1,000원을 투자했을 때 이걸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1년차 말에 200, 2년차 말에 300, 3년차 말에 500이 들어온다면 회수 기간 3년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 듀레이션은 이것들을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한 금액 200을 1년차에 받는 200을 할인하면 뭐190, 2년차 말에 받는 현금 어 할인 어 현금 흐름 300을 뭐 할인하면 270, 그리고 3년차 말에 500을 할인하면 뭐450. 그럼 이걸 더하면 1000이 안 되겠죠. 그럼 회수 기간이 3년보다 좀더 길어지겠죠. 4년차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니까 딱 1000이 됐어요. 다 합치면. 그러면 이 할인 회수 기간은 4년이 되는 거잖아요. 듀레이션은 그럼 4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채권에 제가 투자한 금액이 1000이라면 이걸 언제 다 회수할 수 있는데, 몇 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듀레이션이고요. 그런데 그냥 받는 금액, 액면가 그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내가 몇년 있으면, 몇년 지나면 이 금액 다 회수할 수 있어? 라는 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회수기간법과 유사하죠. 결국 투자금의 평균 회수기간, 가중 평균 회수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채권의 현금 흐름 발생 시점별로 현재 가치한 값, 시점별로 현금 흐름한 값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해서 구해요. 이렇게 들으면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공식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A 채권의 액면가는 1,000원. 표면 이자율은 10%, 시장 이자율 동일하게 10%. 그러면 당연히 A 채권, 표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발행이 됐을까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나오셔야죠. 액면 발행됐겠죠? 액면 발행된 채권이에요. 만기는 3년이다. 이 채권의 듀레이션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현금 흐름을 정리를 해볼게요. 1,000원이 나가고요. 0년도에. 이걸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구하는 거죠. 1년차 말의 현금 흐름은 100이에요. 2년차 말의 현금 흐름은 또 100. 이자율 10% 들어오겠죠? 3년차 말에는 이자 100에 원금 1000원까지 해서 총 1100이 들어올 거예요. 총 현금 흐름은 3년 동안 1300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걸 현금 흐름을 하는 거죠. 1년차 말에는 10%, 100 나누기 1.1 하면 90.91이 나오고요. 2년차 말에 100. 100 나누기 1.1, 1.1 두번 하면 82.64가 나온대요. 그리고 1100을 10%로 세번 나누는 거죠. 1.1, 1.1, 1.1 세번 나누면 826.45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합치면 딱 1000이 되겠죠. 그게 발행가액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주가의 발행가액,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듀레이션을 구하려면 여기에 연도로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1년차 말에 들어오는 금액 90.91에 1을 곱하고, 2년차 말에 들어오는 금액 82.64에 2를 곱하고, 그럼 165.29가 나온대요. 그리고 3년차 말에 들어오는 금액 826.45에 3을 곱하면 2479.34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다 더하면 2735.14가 나오고, 이걸 1000으로 나누면, P로 나누면 2.74.
계산이 됩니다. 이게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는 다 되시죠? 일단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하고 각각 연도별로 현재 가치를 하고 그 연도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1년 차에 들어오는 금액은 1 곱하고 2년 차에 들어오는 금액은 2를 곱하고 3년 차에 들어오는 금액 현재 가치는 3을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가격으로 나누면 듀레이션이 계산이 된다. 결국 이 채권은 2.74년이 지나면 다 회수가 되는구나 라고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이 듀레이션은 결국 무게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소를 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소를 탔을 때 가운데 지렛대가 있으면 한쪽 뭐 무거운 사람은 더 앞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좀 가벼운 사람은 뒤쪽에 있어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지렛대를 옮긴다면 어느 쪽으로 옮겨야 돼요? 무거운 쪽으로 옮겨야지만 시소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이 듀레이션은 그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시채권부터 볼게요. 시채권은 만기에 모든 금액이 들어오는 채권입니다. 만기에 모든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채권의 무게중심을 맞추려면 이 시소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이 5년차 마지막 만기 밑에다가 딱 무게중심을 둬야겠죠. 그럼 듀레이션은 5가 나옵니다. 그런데 A채권을 볼게요. 앞쪽에 현금 흐름이 있고 B채권은 앞쪽에 현금 흐름이 더 많아요. A보다. 그러면 지금 이 만기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무겁나요? 얘가 A보다 더 무겁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렛대도 더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죠. A채권은 얘가 가벼워지고 얘가 무거워지면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소를 균형을 맞추려면 이 무게중심도 앞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뒤쪽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무게중심, 시소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듀레이션은 회수기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무게중심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게요. 그러면 채권 종류에 따른 듀레이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순수 할인채는 위에서 이표채, 순수 할인채, 연구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순수 할인채는 이자가 없는 채권이죠. 이런 채권이에요. 만기에만 현금 흐름이 띡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소 딱 그 밑에 받침대를 둬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수 할인채의 듀레이션은 만기와 동일합니다. 만기가 곧 듀레이션이죠. 그때만 돈이 들어오니까 만기가 되어야지만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이표채는 어떤가요? 만기 이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보다 듀레이션은 항상 더 짧겠죠. 아무리 작은 금액이더라도 여기에 어쨌든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표채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죠. 만기보다는 당연히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보다 더 큰 듀레이션은 세상에 없어요. 3번, 연구채. 만기가 없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만기가 없는데 시소의 이 받침대를 어디서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연구채의 듀레이션은 1 플러스 수익률을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연구채는 항상 이 R로 계산이 되는 게 맞네요. 연구채 저희 뭐 현금 흐름 구할 때 현금 흐름을 R로 그냥 나눠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듀레이션을 구하려면 1 플러스 R을 R로 나눠서 계산을 한대요. 들어오는 금액과 관계없이 연구채 듀레이션, 회수 금액은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인 연구채의 듀레이션은 1.1 나누기 0.1을 하면 11이 나와요. 얼마를 받는 금액이건 간에 현재 가치, 그 금액, 투자하는 금액을 회수하려면 11년이 걸린다. 연구채는 보통 11년이면 적정한 가격에 투자를 했다면 11년이면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듀레이션의 특성, 위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 당연히 길어지겠죠. 순수 할인채는 아예 만기랑 같고요. 표면 이자율이 클수록 앞에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시소 더 앞쪽으로 움직여야겠죠.
듀레이션은 짧아질 거예요.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지겠죠.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부분은 사실 표면 이자율이랑은 달리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암기를 위해서는 그냥 이자율이 클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기 수익률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표면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앞에 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듀레이션은 더 짧아져야 된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만기 수익률도 설명은 일단 드릴게요. 만기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그 채권이 가지는 고유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만기 수익률이 커지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죠. 왜냐면 크게 더 많이 할인을 하는 거니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 식에서 분모, 이건 CF에다가 T를 곱한 게 이제 곱한 걸 결국 다 더해서 P로 나누는 게 듀레이션인데 만기 수익률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랑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를 가지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요. 그러면 듀레이션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죠. 그런데 분자에서도 저희 다 할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현금 흐름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듀레이션은 또 작아지겠죠?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지는데 그럼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할 텐데, 당연히 더 크게 작아지는 거에 영향을 받겠죠. 밑에는 딱한번 할인이에요. 하지만 위에는 여러 번 할인하죠. 1년 차도 할인하고, 2년 차도 할인하고, 3년 차도 할인하고, 그걸 또다 더하잖아요. 할인이 더 많기 때문에 분자에서의 할인이 더 큽니다. 분자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기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듀레이션은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개 같이 그냥 이자율이 커지면 듀레이션은 작아진다, 역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